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이런 이미지에서 푸른 농장입니다. 푸르른 그 나무와 푸르른 잎이 가득한 농장.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러한 푸르른 농장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푸르른 나무가 우거져 있고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바로 주님의 농장이 되는 인생.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농장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나는 놀라운 사람들, 주님의 농장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백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지는 곳이 네 가지의 땅에 씨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곳은 길가였습니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 씨는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바위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 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흙 밑에 겉은 흙처럼 보이지만 그 흙 밑에 있는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위들은 개간을 해도 잘 파내지지가 않습니다. 그 바위가 커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그 땅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흙이지만 그 속에 바위가 있는 경우. 그때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씨는 뿌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근데 흙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 식물은 금방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자라기는 자라요. 근데 그곳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운이 그 가시덤불에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땅이었고요. 네 번째 이 씨앗이 떨어진 곳이 바로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유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옆에 던지다 혹은 옆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대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 대상만 놓고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옆에 무언가 다른 것 하나를 놓고 비교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비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유가 나타내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지와 함께 비유가 주어져야만 이 비유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비유가 주어질 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비유만으로는 도무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 이런 거 보셨죠? 국어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 많이 들어보셨죠? 웬만한 책에 보면 다 나와요. 내 마음은 호수요. 비유죠, 비유. 비유. 이때 이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죠?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비유로 들은 게 호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과 호수가 이렇게 같이 놓여질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 혹은 호수처럼 깊다, 호수처럼 막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을 빼버리고 그냥 호수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비유란 그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그 대상 혹은 비유가 설명하는 그 메시지가 함께 설명되어야만 이 비유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비유만 덜렁 이야기하면은 이 비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할 때는요,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 즉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밝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메시지, 이 비유가 가리키는 대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 비유만 덜렁 주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이 비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8절 말씀만 자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들을 수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이 들을 귀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 듣기는 듣지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인생이란 대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이 들을 귀가 있는 인생이 대체 어떤 인생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이 들을 귀 있는 인생이 누군지가 나와요. 함께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대상이 나와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뜻이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유란 비유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유의 설명을 들어야 이 비유의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은 비유만 듣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무리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그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설명 들을 수 있었는지 제자들의 비결을 발견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물으면 된다. 할렐루야. 너무 단순하죠?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 귀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귀에 있는 사람인가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묻는 사람. 아멘. 주님께 묻는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묻는 사람이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안 물으면 못 듣는다. 물으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이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해서 잘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너희가 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볼 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만 들려주고 보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으므로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귀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달려와 그 말씀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있고요. 소수의 사람이 주님께 나와 그 말씀을 여쭈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어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란 또 어떤 사람인가? 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귀 있는 자가 누구신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여기서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멘. 그렇게 하자 그들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의 말뜻에서 우리가 어떻게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 풀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러므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주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결단을 해야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주의 음성은 잘 들려지지 않는가? 왜 주의 말씀이 나는 깨달아지지가 않는가? 왜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주의 음성은 들려지지가 않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나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죽어다 깨나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건 다 들려요. 듣기 싫은 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듣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무리가 있고 소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비유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유의 뜻은? 자,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이 있어요. 그 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밭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씨는 모든 곳에 뿌려져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이 씨는 심지어는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집니다. 모든 곳에 이 씨는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말씀은 선포됩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듣든지 깨어있든지 하나님이 잠을 주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견해요. 말씀은 동일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동일해요. 다른 게 뭐죠? 밭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뭐죠? 말씀은 동일함으로 내 마음의 자세만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네 가지 밭의 상태가 나와요. 한 가지씩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아멘. 첫 번째는요, 길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처음이 제일 힘들고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요. 첫 번째 상태, 길가의 상태가 가장 힘든 상태예요. 왜 힘드냐 하면은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밭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밭이잖아요. 다른 거는 돌짝밭이 됐든 가시덤불, 뭐 가시밭이 됐든 밭은 밭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의 경우는 아예 밭이 아닌 경우입니다. 밭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밭이 되기를 거부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밭과 길의 차이, 밭과 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용도의 차이가 있죠. 밭은 씨를 뿌리는 곳이고 길은 씨를 뿌리는 곳이 아니에요.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다니는 곳이므로 그 길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씨는 그 흙 속 깊이 못 들어가요. 그 땅 위에서 나뒹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와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밭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말씀이 계속 겉돌게 돼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말씀이 들려지기는 들려지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겉돌다가 그 말씀이 계속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길가가 아닌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현실이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온 세상 만물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인생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인생이, 심령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길이 아닌 밭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길이 아닌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밭과 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밟는가? 누가 밟는가 하는 것이, 누가 밟는가? 그거에 따라서 길과 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누가 밟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밭 위를 다니는 사람은 그 밭의 주인만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길은 달라요. 길은 주인만 다니지 않아요. 길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물 저 동물 다 다니는 것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누가 다니느냐가 그것이 길이 되느냐 밭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고요, 이 동물 저 동물 다니다 보면은 그건 길이 되고, 그리고 길은 다져지고 씨는 자랄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차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습니까? 여러분, 밭이 되는 인생은 우리의 선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인생. 길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길은 주인만 다니지 않는다고 했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녀요. 여러분, 이 존재 저 존재, 이 가치 저 가치, 이것저것 모든 것을 쫓아다니며 모든 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인생,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밟고 가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인생, 길이 되는 인생. 오늘 우리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밭을 아무나 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아무나 발로 밟으며 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밟으며 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다니게 하십시오.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밝게 하지 마세요.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길은 밭으로 바뀔 것입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자,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경우를 발견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바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흙 밑에 존재하고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흙 밑에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 위에 얇은 흙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씨가 떨어져요. 뿌리가 내리기는 하는데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바위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이 딱딱한 바위가 뭘까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내 마음의 밭이 흙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내 마음이 흙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바위가 돼요. 딱딱한 바위.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부드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인생이 되라. 아멘. 여러분, 영성은 부드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딱딱한 불순종의 돌이 제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불순종의 이 돌이 빠져나갈까요? 내 인생에서 이 불순종의 돌이 어떻게 하면 깨어지겠습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탁월하다는 확신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탁월하다. 아멘.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불순종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엔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군요.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이게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은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거는 하나님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이런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불순종을 하면 내 인생이 나의 능력의 한계 속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이란 뭔가? 순종이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탁월함을 믿는 것이고요. 순종이란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이런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아멘. 순종이래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순종할지어다. 아멘. 금방 누구한테 선포한 거냐면 앞사람에게 선포한 거예요. 순종할지어다. 뒷사람의 말 들으셨나요? 할렐루야. 예. 옆사람한테 말하기가 좀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앞사람한테 선포하려고요. 예. 아멘. 앞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마음 놓고 말도 놓을 수 있네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순종의 돌이 깨어지냐면요,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순종하는 결단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순종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았던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지금 축구를 시키고 있거든요. 매주 축구를 우리 아들은 하고 있는데, 축구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전 축구를 못해요. 그래서 축구하는 걸 굉장히 거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주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대학 청년부에 복귀를 했더니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주 한 번씩 작년에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발목도 좀 아프고 그래서 발목 아프다고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발목이 아픈 거구나. 근데 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근데 금년에 제가 대학청년부의 본부장이 되면서 축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부장이 축구를 안 하면 전부 안 할 테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크게 나오셨습니다. 축구화도 샀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나이키 축구화. 네. 할렐루야. 제가 산 가장 비싼 운동 도구입니다. 근데 순종을 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저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골 넣을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넣었단 얘기는 아닙니다. 골대를 맞췄습니다. 각도가 5도만 틀어졌다면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평생에 골대를 맞춘 경험은 처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골대를 맞출 수 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못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앞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굳어진 바위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인생이 강해질 것 같은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 땅이 말이죠, 단단해가지고 바위가 돼버리면은 더 강할 것 같은데 더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땅은 부드러워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역설적인 사실이죠.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강할 때 나는 약해지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해지는 때이다. 아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을 때는 그때는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언제나 내 능력의 한계 속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는 사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 강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약해지고요. 세상 보기에 약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사람, 옆 사람을 보시면서 보면 좀 약해 보이시죠? 그래도 너무 우습게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질서가 뒤집어지거든요. 약한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강한 자를 통해서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 은혜가 좀 되시나요? 한번 더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 부드러운 인생. 한없이 부드러운 인생. 한없이 부드러운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성이란 눈빛이 세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성, 그러면 눈빛이 강렬하고 부리부리하고 막 강력한 카리스마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질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예의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로 김치를 담을 때 여러분, 그 배추에 김이 빠지지 않으면 절대 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김을 빼야 돼. 예. 그래서 괴롭히잖아요. 막 소금물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죠. 그래야 김이 빠지고 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추가 그 힘이 빠지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것은 겉절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빠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세미를 생각해 보세요. 수세미가 힘이 빠지지 않으면 설거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세미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쓰러지고,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우하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만하라고 하면 즉시 그만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붙잡혀서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 돌과 같은 불순종이 깨어지겠는가? 방법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너희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언제 내 마음은 부드러워질까요? 주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드리세요. 그냥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돌을 빼내려고 하면 안 빠집니다. 내 힘으로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 돌이 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새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새 부드러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밭에
가시밭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시밭이에요. 이것은 밭은 밭인데 그 밭에 이미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자라고 있는 그 가시덤불 때문에 그 기운이 가로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대신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밭이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대신 키우고 있는 게 뭐죠? 걱정, 그리고 부, 그리고 쾌락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밭은 말씀의 씨앗 말고 다른 종류의 씨앗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걱정의 씨앗, 부, 즉 돈의 씨앗. 세 번째는 뭐죠? 쾌락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 씨앗을 키우다 보니까 씨가 자라려면은 그 안에 있는 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그 양분과 한정되어 있는 그 수분을 걱정, 돈, 쾌락 이런 것이 다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남은 걸 가지고 말씀을 키우려고 하니까 말씀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자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원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가시밭에서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너의 인생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그 젊음과 너의 인생의 그 시간과 그 자원들을 도대체 무엇에 쏟아넣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걱정의 씨앗을 키우고 계시지 않은가요? 걱정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을 걱정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면은 인생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걱정함으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걱정하면 키가 크겠느냐 하는 걸. 안 큽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대신 인생을 쏟아 부어야 할 곳은 따로 있어요. 염려 대신 기도의 인생을 쏟아 부으십시오. 염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쏟아 부으십시오. 아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씨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밭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씨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씨앗, 가장 가치 있는 그 씨앗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돈은 내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놓았죠. 돈이 많았어요. 은행 계좌에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과 돈을 다 챙겨놓았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돈은 내 인생을 지켜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용할 수단이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맡길 대상과 내가 이용할 도구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돈은 수단입니다. 내 인생을 맡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돈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쾌락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그거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나 인생은 빨리 갑니다. 여러분, 쾌락은 찰나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의 특징은 찰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너무 좋은데 다음 날이 되면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좋은데 1년 후에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것이 마귀가 나에게 제시하는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내 인생을 언제나 근시안적으로 만들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해. 내 눈앞에 있는 이 찰나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유괴범이 작은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줍니다. 얘야, 이거 하나 먹고 나 따라올래? 따라갑니다.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에게 아주 작은 쾌락을 제시합니다. 그 쾌락을 위해 너의 인생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쾌락과 나의 인생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사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그런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 인생을 버린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너무나 휴지 조각처럼 만드는 행위라고요.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현실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조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가능성과 용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내가 어떤 쾌락을 누리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스럽죠. 난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놀랍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사라지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밭, 가시밭에는 걱정이라는 씨앗도 자라고 있고 부, 돈이라고 하는 씨앗도 자라고 있고 쾌락이라고 하는 씨앗도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너무 많은 걸 키우고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더 원, 하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염려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은 세 가지를 가져도, 네 가지를 가져도, 열 가지를 가져도, 백 가지를 가져도 여전히 내 인생은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부와 쾌락과 그리고 걱정은 함께 자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건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십시오. 가시던 불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선택은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걸 손에서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입니다. 이것은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란 어떤 것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사람. 이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 인내.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내란 뭔가? 인내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하셨었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인내가 필요한가? 그 까닭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씨앗에서 열매가 맺어진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므로 열매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내함으로 기다려야만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실현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가 확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약속을 받지만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대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그러나 서른이 되어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10대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만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은 서른입니다. 10여 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차에, 여러분 그 시간차 동안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차가 있다고 해서 말씀에 따른 것을 자꾸 붙잡으면 인생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을 만드시고 씨를 심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이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아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나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 사과는 사과나무가 먹지 않아요. 그렇죠? 배나무에 배가 열렸어요. 배나무가 그 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먹이는 열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씨 뿌리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꿈이죠? 푸르른 농장이 펼쳐지고 그 푸르른 농장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농장이에요. 이러한 농장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농장이 되기를 주님이 꿈꾸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한 분만 주인을 삼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불순종의 바위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른 것들은 이제 손에서 내려놓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때 내 인생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불순종의 돌이 사라지고 가시덤불이 사라지고 내 딱딱했던 인생이 기경되어서 좋은 밭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먼지만 날리는 광야 같은 인생, 흙먼지만 불고 있는 사막 같은 인생, 오늘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농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밭은 농부가 기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길가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돌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농부가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심령의 밭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 백배의 열매가 맺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주님의 농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원함을 주 앞에 아뢰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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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길가처럼 너무나 딱딱해져 버린 인생, 마치 돌짝밭처럼 내 인생에는 커다란 돌이 가로막혀 있는 것만 같은 내 삶을 봅니다. 마치 가시덤불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님 한 분만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돌아보면 걱정에 가시덤불, 돈에 가시덤불, 쾌락에 가시덤불이 내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내 모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농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밭을 기경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주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주께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지금 하세요. 지금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흙먼지만 날려다니는 광야처럼 느껴지시나요?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사막 같은 인생이니까 주께서 곧 강을 내실 것입니다. 푸르른 주님의 초원이 시작됩니다. 푸르른 주님의 농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내 심령을 주께 드리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친히 이루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 광야 같은 인생을 푸르른 주님의 농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주께 위탁하며 다시 한번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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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부으소서 성령님, 힘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반성, 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주님 나의 산성, 내가 여던지 아니 나의 아멘. 오직 주님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가 여닫지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나의 인생, 사막 같은 나의 인생,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살 수 없는 인생, 나의 삶,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
오늘 주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푸르른 주님의 농장이 되는 꿈, 푸르른 주님의 밭이 되는 꿈. 할렐루야. 내 인생의 불순종의 돌이 제거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걱정과 돈과 쾌락의 가시덤불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지어다. 내 인생을 푸르른 주님의 밭으로 만들어주셔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